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금강산매경을 통한 3377 공부 여섯 번째입니다. 48번을 해야 돼요. 원래 무상 법품은 두 번으로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두 번 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대한 소개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각품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늘 여섯 번째는 무상 법품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1회 공부 양을 좀 늘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이시는 거는 하나만 가져갈게라는 9월달에 부산 영화제에 출품될 작품입니다. 출품될 단편이에요. 뭐 30분짜리고요. 그리고 아마 그 커다란 투자 회사에서 작품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서 작품이 팔렸어요. 며칠 전에. 근데 제목이 이제 뭐 하나만 가져갈게라는 건데 뭔 소린가 저게 처음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때 뭘 하나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뭐 밑에는 깔았지만 단어에서는 제가 30분짜리 한번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만 가져갈 게인데요. 하나만 가져가건 안 가져가건 카르마는 가져가요. 업은 가져간다고요. 업은 또 시간도 없으니까 가요. 근데 정말 하나만 가져갈게 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답부터 알고 가자면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아빠와 딸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여자 과학자와 자기 연인의 사랑, 나중에 그 연인이 죽고 난 다음에 같이 우주비행을 하면서 고생을 같이 했던 그 여자 우주비행사와 그 딸이 이제 아빠 보고 거기 가세요라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죠. 아주 쉽게 초월하죠. 그게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 배경이고 여기서도 하나만 가져갈게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건데 뭐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법계의 살림살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어린 왕자가 뭔가를 좀 잘못해서 어린 왕자가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노트르담의 꼽주처럼 이제 꼽주로 태어나요. 근데 그 하늘나라 하느님이 또 무식하니까 꼽주 정상 잘생긴 건 좋은 건 줄 알고 꼽주는 나쁜 건 줄 알고 에이 저 아이를 죽여라 이러는 거죠. 선택하는 마음, 간택하는 마음이 있죠. 하느님만 해도 지금 이제 그런 걸 넘어서는 62견에 빠진 중생 중에 하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죽이질 않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이질 않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제 이런 노틀담의 꼽추 같은 곱사등의 몸을 갖고 태어났나. 그러면서 전생을 두루 살피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사바세계에 살면서 살인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그 죽이는 존재의 그 위험성에 노출된 것을 알고 사바세계 일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도 신들 눈에는 보이지만 아마 이게 신과 함께 만든 사람이 했대든가 뭐 아무튼 예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 뭐 딸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작용이 정성은 갸륵하다만 작용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요 지옥의 청소부들이라고 뭐 돼 있던데 이 사람들은 알지만
두 눈 뜨지 못한 중생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아마 얘네들이 어디 대학교 그 얘네들이 이제 저기 나중에 이거를 저 이제 얘네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가르쳐서 이 30분짜리 출품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제법 비싸게 팔린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식 캐스팅을 해서 8부작 뮤지컬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뭐 조금 투자는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참 결과가 좋다니까 뭐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는 이제 뭐 성당 얘기도 나오고 절 얘기도 나오고 생사 얘기도 나오고 차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그래도 작품성이 있었나 보죠. 굉장히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작품을 샀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난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이 단편 영화의 마지막에 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친구가 이제 어린 왕자, 어린 왕자인데 하늘나라에서 곱추 몸을 받은 선을 상징하는, 도와주고자 하는, 뭐 무조건 죽이고자 하는 악을 상징하는 뭐 그런 구도 같아요. 하나만 가져간다. 저는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만 가져갈게. 그래서 그 하나가 뭘까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마 선으로 잡은 것 같은데 사랑일 거예요. 사랑. 사랑. 자비보다는 사랑이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오해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게 바로 무상. 사랑은 형태가 없다, 선입견도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무상법인데, 무상이다, 무상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에 걸려 있죠. 상에 걸려 있는데, 이게 봄이 부시면요, 제가 이제 이런 저 차원 세계, 5차원 세계,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작용만이 있다. 작용만이 끊임없이 있다. 이게 이제 다음번에 그 금강산매경 그 무생행 품에 가게 되면 아마르기라는 과일이 나와요. 아마르기라는 과일이 나오는데, 아마르기라는 과일이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마르기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결국은 개념은 쉽게 잡게 됐지만,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작용. 지금 할 수 없이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을 어떤 과학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상을 빌려서 얘기를 해줬던 것이고, 이게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그 책으로 된 타슐렉트, 그 안에 아빠가 빠져가지고 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용, 여기에 지금 공간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작용을 보는 것을 무상이라고 해요.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작용을 보는 거죠.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각으로 이제 월요일 날 12시부터 제가 아이
건강산매경 강의도 해야 되는데 담배나 또 끊어볼까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12시부터 안 펴서 지금 목요일날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72시간 됐네요. 어제 저녁엔 되게 피고 싶더라고요. 지금 세계 우승택이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죠. 담배를 이제 피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72시간 안핀 다음에 담배를 한세번 끊었어요. 2년, 한번 72시간 안 피우면 2년은 그냥 이 72시간이 아까워서 그런지 2년간은 또안 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 예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 잘 들어보세요. 72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피고 싶었던 담배를 안 피운 72시간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피다 보니 2년씩 세번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72시간은 예, 세계 우승택한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 우승택도 원래 담배 안 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겉멋이 들어갔고 세계 우승택을 니코틴에 중독시켜 놓은 거죠. 누가? 아버지가? 엄마가? 선생님이? 아니죠. 겉멋들은 우승택이 자기가 자기를 중독시켜 놓은 거죠. 이거를 가지고 세계 우승택을 상대로 야, 뭐 기침 나온다. 아유, 저 담뱃값만 해도 뭐한 달에 10만 원 넘는다. 아유, 끊자. 아유, 담배 끊으면 살찌는데. 이렇게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끊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고, 예. 중독할 수도 없고, 중독될 수도 없고, 예. 얘한테 담배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얘가 더, 아우, 얘, 공의 나를 좀 맑고 깨끗하게. 주변도 맑히고, 차도 맑히고, 방도 맑히고, 휴지통도 맑히고, 한번 어차피 이 지금 작용, 왜? 세상에, 이얘 세계 나를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얘거든요. 얘거든. 얘는 1959년 5월 생일이라서 1959년에 기회생 우승택인데 너몇 살이니? 그러면 64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1959년인데 왜너 64살이라고 그래? 63지. 생일 넘었으니까 63가 맞지. 왜넌 64라고 그러느냐? 왜 64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작용을 의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 나의 작용을.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이 작용을 알았을 때 법을 가졌다고 해요. 자기 주장자를 세웠다고 해요. 작용. 이 자기 육신의 모든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자. 그거를 법을 가졌다고 하고 주장자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주장자를 가진 존재는 상이 없어요. 작용만 봐요. 작용만 보고 작용만 느껴요. 그게 쉽게 그 작용을 여러 가지 작용을 또 영특한 인간들이 이렇게 주역의 84개로 카테고리를 64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태계 할아버지 같으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뭐 낚시를 할 때도 물 들어오는 데 알고 물 나가는 데 알고 물길 알고 찌 들이우는 데 놔야지 뭐 아무 데서나 가면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잃고 땅을 잃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신 우리 퇴계 할아버지 같으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무상이라고 하면은 여긴데, 이 무상은,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 무상은, 무상의 존재는 몸이 느낌을 생각으로 인식시켜줘요. 몸으로 느끼는 거죠.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제 72시간이 다 됐네. 뭐또 72시간 넘었으니까 또 2년은 안 피울 수 있겠네. 아유, 이제 뭐, 담배도 안 피고 이좀 깨끗하게 하면 기도빨이 더 오르겠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생각으로 인식시켜 주는 게 바로 실제 나의 나, 공의 나예요. 무상해요. 상이 없죠. 그러나 이게 부처님 말씀처럼 이게 체험 없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돌을 닦아도 체험 없이 누가 와서 핸드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누가 와서 PC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지금 제가 아마르과라는 과일을 말씀드렸지만 아마르과라는 과일이 이게 왜 이게 금강산맥에서 중요해요? 그럼 아마르과라는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본 적도 없거든. 체험 없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체험 없이 인식이 되지 않는데, 62가지 잘못된 견해에 의한, 아까 그 하나만 가져갈게 그 저승사자들, 신들 다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의 체험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이고 악이고 선과 악 중에 하나만 가져갈게, 그렇게 감독이 영화를 설정할 거한거 같은데, 그 사람들도 62견의 견해 중에 하나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 체험으로 그렇게 결론을 낸 거니까. 그런데 결국 아마르 과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설하신다. 무상이 뭔지, 무생으로 행을 하는 건 뭔지, 아마르 과일로 이거를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아마르 과일 한국에서 저 파는지도 몰랐어요. 인터넷으로 살려면 살 수는 있더라고요. 아마르기라고 주문하면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무상이라는 것은 주체가 얘가 아니라 1959년에 태어난 엄마 몸에서 탯줄 끊어진 각자가 아니라, 탯줄하고 상관없이 엄마 몸에다가 집어넣었던 놈, 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얘가 무상이에요. 무상, 얘의 법이 무상법이에요. 이거를 아셔야지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면 이게 저 법을 가지고 주장자를 세우게 되면 몸가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몸가진 인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법을 갖게 되고 자기 주장자를 세우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몸 갖고 뭘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근데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 같으면은 주식이나 코인을 해야 돼요. 제가 제 주장자를, 제가 저 자신의 법을
간파하고 나니까 아, 나는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반?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 이래서 저절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사고 조절자가 깨어나게 되면 이 공의 나가 뭔지 알게 되면 법을 세우게 되면 자기 주장자를 갖게 되면 이게 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삶의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돌아가고 내면의 느낌과 끌림에 의해서 깊이 깊이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건데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건데 아까 하나만 가져갈게라는 영화처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거기서 선업과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선업과 악업도 넘어서는 게 다음에 무생 행품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금강산매경의 두 번째 품인 무상법품을 간략하게나마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존자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삼매 상태에서요. 모든 부처의 지혜의 경지는 재불 지지는 실법상 실제 법의 존재의 실상에 들어가셔서 하는 것이며 여기 제가 이 영화 하나만 가져갈게 신과 함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스님은 물질의 스님이죠. 죽비를 들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엄마와 딸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부부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물질적인 존재죠. 여기 불쌍하고 그러나 이 물질적인 존재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저승의 사자들이죠. 한 차원 높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져 있는 4차원적 존재죠. 3차원은 4차원을 보지 못하지만 4차원은 3차원을 보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죠. 여기서도 사실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요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 이 친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죠. 이 친구도 물질적인 존재죠. 그러나 이 친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알고 있는 친구죠. 그렇게 한 차원 높은 데 있으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차원 높은 데로 자꾸 들어가서 4차원이 아닌 5차원, 5차원이 아닌 6차원, 쭉쭉쭉쭉 그렇게 들어가서 9차원 너머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게 존재의 실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두 번째 품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성을 지니고 있다. 뭐가? 이 시간과 공간의 5차원, 7차원, 1차원, 9차원.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1대1에 이게 계속 겹쳐져 있잖아요. 이래서 공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는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과의 마치 내가 당구를 치면 그 공을 맞춰서 그 공이 요즘은 뭐 우리 때는 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키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맞춘 공이 이상한데 벽을 맞춰가지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나를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쓰리 쿠션 당구의 키스 현상, 쫑 현상 그런 거죠. 그게 여기서 중첩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러한 것도 컨틴전시, 우연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업의 관계성에서 일어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실상의 자리라는 거죠. 부처님 입실상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그렇게 결정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미, 결정, 진실, 실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내가 저 사람한테 승공을 받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만 원짜리를 놓고 혹은 라면 하나를 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소원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공을 받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정성을 만드는 자리. 제가 첫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답을 말씀드리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정,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성. 초콜릿하고 포테이토 칩 갖다 놓고 이 공양 공덕으로 제가 이번 생에도 부자가 되고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 이치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님이 너무 기특하고 그게 진실된 마음이라서 스님이 아니라 혹은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혹은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모든 걸 겪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진지한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랄게 라고 해서 그 아이를 해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 이런 결정 그 아이의 원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작용이 중중무진 연기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열애장의 법칙이에요. 그게 승공을 받는 실제 마음 자 그 정도 돼야지 그게 7일 15일 미니멈 15일 정도 그렇게 승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청정한 자리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제가 이제 첫날 말씀드리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성을 지니고 있는 거로 방편과 신통으로 모두 무상의 상 없는 개무상리 아니 무상의 상 없는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무상은 작용이다. 상이 없다라는 것은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 체, 상, 용 아시잖아요. 체도 있고 상도 있고 용도 있다 할 때 그 작용의 이익 정말로 마니보주 같은 마음 상태가 된 수행자에게 가서 누가 그 수행자가 저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지금 안거 중인 스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 마니보주 같은 거울에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휘리릭 해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작용의 이익이죠. 어느 신이 와서 일을 그렇게 꾸밀지 몰라도 그게 마니보주 이론 아니에요. 상 없는 이익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다. 체상용 중에서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단박에 각이 생하는 일각의 결정의 의미는 일각 일각이 저처럼 미련하게 한 20년 걸쳐서 법을 나의 법을 쓰게 되고 한 20년 걸쳐서 주장자를 세우게 되고 참 그 일각의 의미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근데 이게 성문연각 이승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부처와 보살들만이 알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고깃덩어리 우승택은 담배도 피고 싶고 이거 뭐 여기저기 뭐 영화에 투자한 거 뭐 잘 됐다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코인에 투자해서 이게 잘 됐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투자하고 약속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좀 짜증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야 요번에 투자한 거 영화 투자한 거좀 많이 할걸 그랬다 아씨 대박인데 라고 해서 그 생각을 계속 한다든지 아 그거 정말 그때 그 하지 말걸 그거 괜히 했네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그냥 나만 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하라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까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면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자꾸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두려워서 자꾸 하게 되거나 그건 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상 없는 이익을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관심을 갖게 되면 중력이 모여갖고 안 돼요. 아우, 나 담배 끊어야 되는데. 아, 담배 1959년생 고깃덩어리 몸을 가진 오승택이 담배 피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승택이 1959년 고깃덩어리 오승택이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사람은 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랑 상관없는 작용. 똑같이 호흡은 하지만 한 호흡에 정말 우주가 다 자기 밤하늘과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이런 사고 조절자, 이런 공예나 이런 법신에 나로서 평정심으로 옮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일각이에요. 일순간에 자기 마음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평정심의 마음, 좋아하는 마음에서 평정심의 마음,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몸뚱이의 마음에서 법신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한 방에. 그한 방에 가는 게 처음에 모든 불교 신자들이 하는 반야심경이에요, 사실.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더라도 관이라는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라밀 때 관이라는 단어, 조견. 조견? 비추어 본다 아니에요. 비추려면 거울이 있든지 상대방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개공, 공예나, 법신, 제법공상. 지금 우리 무상법해요. 무상법도 공상이라 이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공인데 공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중무색. 작용 중에 형태, 뭐 이런 거, 느낌, 작용이다. 그래서 이 작용을 알기 위해서 보리살타는 모든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다. 지금 반야바라밀다, 우리, 다음번, 여기 이 품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럼 우리까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했던 생각들은 미안하지만 다 몽상이다. 그건 몽상이다. 몸 기준으로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은 몽상이다. 그거 멀리 떠나라. 그래서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는데 반야바라밀다를 나란히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애들한테는 이거 시키세요. 30살 미만, 21살 미만이면 더 좋고, 10대는 더 좋고,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아마 시험 보러 가서 찍는 건다 맞을 거예요. 취직 시험이건 학교 시험이건 이 반야바라밀다 주예요. 이런 건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르과 하시면서 아 그래 반야심경에 나와 있잖아요. 반야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알아야 되는데 니네 잘 모르니까 반야바라밀다 다란히 줄게. 그러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세번 하라는 거예요. 미니멈 세 번. 왜세 번이죠? 참선해 보면 다 알죠. 왜세 번이냐고요? 말로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 5차원이라고 그랬죠? 1차원에 나 있죠?
있었겠죠? 2차원의 나 있었겠죠? 3차원의 나 있었겠죠? 세 번 해야죠. 그래야지 3차원이 쌓이고 쌓여서 4차원이 된 거고, 4차원이 쌓이고 쌓여서 5차원이 된 거고, 5차원이 쌓이고 쌓인 것을 할 수 없이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이거겠죠? 그러면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자 미니멈 세 번 해야죠.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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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야죠.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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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야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입으로 말하고 귀가 들으면 대박이죠. 귀가 듣는 거는 작용의 나, 사고조절자, 공의 나, 주장자가 들으니까 작용이 아주 잘 일어나겠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그게 이근원통이잖아요. 능원경에서 관세음보살이 하신.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각이라는 게 반야심경에 나온 것처럼, 아 제법공상이구나, 오운이 개공이구나, 이거를 이제 일각 그거죠. 그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한맛, 담배만 또 한 맛이 아니에요. 담배 종류에 따라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담배도 굉장히 맛있을 때가 있고 맛 없을 때가 있고 어떨 땐 짜증 날 때가 있어요. 한 맛이 아니에요. 몸뚱이, 이 고기 덩어리 몸뚱이에 관련된 맛은, 근데 작용의 맛은 한 맛이에요. 항상 한 마음이에요. 여여한 마음이에요. 일미, 실제, 결정, 진실의 자기에 대한 법을 갖게 되고 주장자를 갖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미. 그래서 한맛의 가르침으로 설하겠노라. 이때 이제 공인 줄 알았으니까 해탈보살이요.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정법이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말법 시대 지금이죠. 오타각세의 중생들은 가지가지 악업이 많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윤회하며 벗어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중생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가령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하느님의 나라에 갔다, 천국에 가서 태어났다, 왕생 극락했다. 갈 왕이잖아요. 왕래 가서 극락에 태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잖아요. 62가지 견해 중에 제일 무식한 견해 7가지 견해가 단멸론자, 욕계, 색계, 무색계,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 존재들이 이 윤회를 벗어나 아주 아주 무식한 중생들이죠. 계속 그렇게 된다. 바라오꼰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후세 중생을 위해서 일미, 결정, 진실을 밝혀주셔서 저희들 중생들로 하여금 함께 해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남자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내가 세상에 몸받아 나온 원인. 아니 부처님께서 저기 도설천 호명왕자로 띵까땡까 있다가 몸받아갖고 우리 보르부드르 막 신들이 옆구리에 쑤셔갖고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마야 부인 옆구리로 갖다 들이밀어갖고 마야 부인 옆구리로 또 빼가지고 마야 부인은 낳자마자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 친모는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울적하게 크시는 그런 이제 뭐 세상에 몸받아 나온 원인들을 포르부드르 부도 그 대방광 장엄병 보게 되면 부처님 뜻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의 뜻이죠. 아이 좀 태어나셔가지고 좀 무식한 중생들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몸받아 나온 원인인 원인을 물어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며 저 중생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금생에 몸받아 나온
과를 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금생에 뭐 부처님처럼 난지 7일 만에 친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각자 체험이 있잖아요. 각자 체험 있잖아요. 그뭐 보통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요즘 뭐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다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 그 자기네들이 가난한 집에서 많이 컸고 뭐 범죄나 마약에도 많이 시달렸고 그래갖고 그런 데다가 뭐 기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기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겪었던 경험, 자기가 겪었던 경험과 환경에 똑같이 처한 그 환경과 경험에 빠진 애들이 거기서 올바르게 클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게 몸바다 나와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세지인 출세지과를 왜 하냐?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금생에 몸받아 나온 원인과 금생에 몸받은 후에 얻어야 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이 일대사. 이 일대사는 정말 아휴 불가사의한 거다. 뭐 니네들이 몸 갖고 왜 태어났는지, 그몸 갖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참 이거를 내가 이 자와 비, 이 대자, 이 대비, 자는 사랑하고 비는 슬프고 이거를 말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니네들이 이해하건 이해 못하건 아무튼 니네들 귀에다가 내가 심어 놓고는 가야 되겠고 이걸 안 하면 나는 인색함과 탐욕에 떨어지니 한마디로 들어 잘 들어라. 이러면서 니네들이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면 중생 교화는 둘째치고 뭐 지금 자기 자식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세대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자식한테 존경받는 부모 별로 없어요. 아휴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래 고생했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 지금 중생 교화 못 하고 있잖아요.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고 교화가 더 커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니네들이 교화를 하려면 그 중생들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여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뭐 아유 뭐 쟤는 뭐 뭐 명문 대학을 나왔네. 쟤는 뭐 부잣집 아들이네. 쟤는 여건이 좋으네. 몸과 마음과 환경이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대통령들을 통해서 보여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통해서 보여줬고 재벌회장 통해서 보여줬고 푸틴 대통령 통해서 보여주고 시진핑 통해서 보여주고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이 딴데 가서 있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여여야지 된다. 그래서 진실과 진실 실제 결정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해야 된다. 아직 뭐 그러니까 담배 끊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끊는 것도 예전에 끊는 것과 제 마음에 담배 끊어야 되겠다는 느낌과 담배를 안 피는 결과는 같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같지만 인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두고 지금 제가 뭐 며칠이나 갈지 몇 달이나 갈지 뭐 사실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다가 인식을 두고서 지금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무생 행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